전국에서 오늘 배우 팬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 그 배우 팬들이 합창으로 다 모여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배호님이 가신 지가 2023년이니까 1971년 11월 7일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호님은 짧고 굵게 살다 가신 불멸의 가수십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장흥에 신세계공원병원에 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마다 배호님의 모창 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호님의 노래를 우리가 기리고 또 홍보도 하고 또 그분의 영혼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배호 모창 가요제, 또 부드럽게 말해서 배호 음악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3년째 지금 2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올해는 그냥 2023년 제52기 추모 전국 배우협회 모창가요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배우 팬들이 제가 알기로 5천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 팬들이. 근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전국 배우협회는 3,400명의 가입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고요. 또 전국 배우협회 TV가 지금 현재 53,000명입니다. 회원이. 또 그 다음에 전국 배우협회 거기는 480명이 지금 우리가 모여서 배우 노래를 즐기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만 즐길 게 아니라 여기 삼각시에 배호 성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배호 동상도 있고요. 배호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4호선, 6호선 지하철 보면은 로비에 배호 만남의 광장이 있고, 또 삼각시 로타리에는 그 유명한 우리 한국 최초의 고가도로, 삼각지 고가도로 있었던 자리에 배호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삼각지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그 옛날 참 배호님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배호 노래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 배호님은 1964년도에 출발하셔가지고 1971년도에 운명하셨는데 불과 6, 7년밖에 가수 생활을 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수 100명 안에 들고요. 그 다음에 아싸나 음영 노래방 기계에 보통 따져보면 메들리까지 합쳐서 번안곡 또 외국곡 합쳐서 52개 내지 5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수가 배호인데, 여러분 그냥 노래방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삼각지 배호 성지에 오셔가지고 배호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모창 가요제는 4월 15일, 배호님이 탄생한 게 4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배호님의 탄신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여기서 배호 모창 가요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한 10명 가까이 접수를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우 팬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남녀 나이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도전할 수가 있고요. 또 13분 입상자 13분에게는 가수 인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연예협회 가수협회 소속된 가수로서 인정을 하는 인증서를 드리니까 13명 무려 다른 가요제가 한두 명 정도만 가수 인증서 줬지, 우리 배우협회 노래하는 그 배우 모창 가요제 13명을 다 주는 그런 가요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회니까 전국 배우 모창 가요제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자막을 넣겠지만 전화는 793-2720 서울이니까 02 누르시면 되고요. 또 혹시 그냥 그 전화를 안 받더라도 계속 들고 있으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 거셔가지고 이름, 나이, 사는 곳, 뭐 번지까지 될 필요 없이 서울 성북구 요 정도 해가지고요. 뭐 부산 사하구 뭐 이런 정도만 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를 곡목, 부를 곡목은 이제 배호 노래해야지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까지 적으면 되는데 그날 와가지고 4월 15일 날 본선 할 때
여기서 그냥 다시 불러도 되고 곡목을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곡목을 선정해가지고 노래를 하시면, 연습을 하시면 본선에서 좋은 성적 올리겠죠. 하여튼 그날 예심 본선 다 봅니다. 4월 15일 오후 1시 삼각지역 2번 출구에 나오면 한 2, 30m 전방에 산미액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우리 전국 배우협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국가수협회에서도 심사를 하시고 작곡자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면 아주 즐거운 배우 잔치가 될 겁니다. 그날 마침 셋째 주 토요일이라서 가요제가 끝나면은 오후 5시에 우리 배우 모임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발걸음 하셨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전국 배우 모창 가요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제주도, 부산, 목포, 또 여수, 또 강원도 뭐 이런 지역 전국에서 오셨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한번 오셨어요. 작년에 시카고에서 오신 분 이태영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또 금상인가 뭐 고창을 받아가지고 가셨는데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그분 노래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래 교실 노래 지도하신다는데 어쨌든 배우 팬들께서는 사실 중장년들이 나갈 가요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트로트 미스 트로트 되는데 40살 전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배우 팬들은 전부 다 40 넘은 사람들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좋은 기회에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왕 배우 팬들께서는 아까 우리 팬들이 다 모여라는 소리 들으셨죠? 그러니까 전국 배우협회라는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옛날에 입상하신 분들, 대상 받으신 분들, 금상 받으신 분들 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하는 분 아니면 뭐 나도 이 정도 하면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분, 못해도 한번 질러보겠다 하는 분 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배우협회 다음 카페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노래 들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에서 TV 배호, TV는 영어로 치시고요. 한글로 배호를 치시면은 우리 배우협회 카페 5만 3천 명입니다. 거기는 여러가지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 물론 배호 노래, 배호에 관한 이야기, 니들이 배호를 알아 라는 것 1편서부터 10편도 있고요. 또 나와 배호님의 반색이라는 그것도 1편서부터 10편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배호님의 일대기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전국 배호협회 카페는 또 별도로 우리가 저작권 저해되는 노래만 있습니다. 우리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노래하는 거 하고요. 또 가요제 또 트로트 가요제 그런 그 노래만 실려져 있고 또 배호TV는 우리가 이런저런 행사 같은 걸 많이 올려놨으니까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모여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이랍니다. 여러분 배호 팬들 많이 오셔서 전국 배호 모창 가요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